아무래도 사단이 날것 같은데요. 새 프로그램 때문에 업체 계약 사항들 전부 투명 관리 들어간답니다. 그렇게 되면 우리 쪽 업체들 다 떨어져 나갈 거고요. 본부장님, 들으셨습니까? 우리 쪽 업체들 끝장이라고요. 호들갑 그만 떨어. 그런다고 계속 유지될 것 같아? 지난번에도 봤잖아. 이번엔 다르다니까요. 아우, 나 정말 미치겠네. 그럼 그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예? 본부장님! 어제 정재민하고 약속은 왜안 갔습니까? 피규어 받는다고 기대했다가 좀 전에 전화 와서 욕하고 난리잖아요. 지가 뭔데? 그렇게 대단해? 그놈 안 되면 다른 놈 잡으면 되잖아! 여보세요? 서영주 씨? 네, 그런데요? 저 하루 엄마예요. 친엄마. 제가 그랬죠? 꼭 다시 찾으러 온다고. 오, 하루 잘 만든다. 뭐래? 뭐라겠어. 지금이야 그냥 무섭고 그렇겠지. 상황 파악할 시간을 줘야지. 그래야 마음의 준비도 할 거고. 영주야, 왜 그래? 무슨 일 있는 거야? 어디 아픈 거야? 아닙니다, 본부장님. 그 본부장 소리 좀 그만. 보고 싶어서. 밥은 먹었어? 지금이 몇 시인데 밥을 먹노? 그래. 민지야. 아줌마 떡볶이 2인분이야. 아, 그래. 민지야, 우리 빨리 먹고 카본 가자. 응. 안 먹고 뭐해. 자,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.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었어? 안 추워? 그러다 감기 걸려. 뭔 상관인데? 감기 걸리든가 말든가. 왜 상관이 없어, 엄마인데. 머리는 언제 잘랐어? 너는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 긴 게 이쁜데. 아빠한테 요즘 좀 맨날 늦니? 아빠 결혼한다카대. 어떤 아줌마가 저번에 와서 밥도 해주더라. 아, 그래? 아, 잘 됐네. 아줌마 요리 잘해? 야, 우리 민지 이제 혼자 밥 안 먹어도 되겠다, 그지? 내는 그 여자랑 안 산다. 내는 할머니 집에 갈 끼다. 민지야. 와, 엄마니 내 꼴 보기 싫다고 떠났다 아이가. 민지야, 아빠랑 헤어진 거지. 네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야. 그게 그기다. 네 와, 내 보러 오노. 만남은 니 모락하락하고 1년에 한번 일해 보고 갈 거. 뭐하러 오는데? 엄마가 진짜 잘못했어. 어? 민지야. 내 학원 가야 된다. 민지야. 그리고 내는 떡볶이 이런 거 좋아한 적 없거든. 엄마 니가 내한테 뭣도 안 하고 맨날 사주는 게지. 똑바로 알고나 있어라. 민지야. 민지야. 민지야! 버리는 사람 있으면 그걸 보물이냐 거두는 사람도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입양도 하고 그러는 거고. 사람들이 지새끼만.